자, 이번엔 다섯 자짜리 아홉 번째 방법을 공부합니다. 해석 순서는 1, 5,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청심 우후류요. 청심 우후류요. 홍난 풍전화라. 홍난 풍전화라. 정조 추산월이요. 정조 추산월이요. 강숙 춘천무라. 강숙 춘천무라. 가변축 조선이요. 가변죽 조선이요. 능지 안재형이라. 능치 안 재형이라. 네, 해석을 해볼까요? 청심, 이 밑에 있는 그 다섯 번째 해석하는 이것이 동사지요. 청심 우후류요. 푸르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푸르름은 우후류에 짙어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푸르름은 비가 온뒤 버드나무에 짙어지고, 홍난 풍전화라. 불금은, 그 붉은 것은 풍전화에 어지럽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붉은 꽃잎이 달리는 상황이죠. 불금은 바람 앞의 꽃들에 어지럽게 나는구나. 정조 추산월이요. 뜰 정자죠. 정원 정자요. 정원에는 추산월이 비추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원에는 가을 산의 달이 비추고, 다시 말하면 정원엔 가을 산의 산에 비추는 달이 비추어주고, 강숙 춘천 무라. 강에는 춘천의 무가 잠을 자는구나. 춘천은 중국에서 춘티엔 해갖고 봄을 춘천이라고 그래요. 강은 봄 하늘의 안개가 잠을 자는구나. 봄날 안개가 쭉 깔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변축 조손이요. 가히 대나무의 조와 손을 분별할 수 있고, 가히 대나무의 할아버지와 손자를 구분할 수 있고, 능히 기러기의 동생과 형을 알 수가 있구나. 기러기는 날아갈 때 형이 앞서 날아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 앞에 가는 놈이 형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란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청심 우후류요. 홍난 풍전화람. 정조 추산월이요. 강숙 춘천무람. 가변축 조손이요. 능지 안재형이람.